어? 어? 너희들은 맨날 그런 식으로 뭉쳐서 한 명을 괴롭히셨냐? 어, 좋은 친구들이에요. 당하는 사람 심정도 생각해보라 이거야. 빳빳하네요 머리가. 이 녀석아 안 그랬다고 하고 있잖아. 아, 좋은 친구들이에요. 공공외설 컷이라고 하죠.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런 바가지 머리 같은 거였는데. 그죠? 공공외설 컷. 그는 선생님이 메꿔놓겠어요. 학급 재판은 이걸로 종료하도록 합시다. 그때부터였지. 그 사람이 어느새 사이가 좋아진 건. 얼마를 왁스, 지금까지 얼마를 왁스에 쓴 걸까요? 라네. 부모님이 허리가 휘었군요. 그러니까 왁스 값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등골 브레이커네요. 왁스 값으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구만.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어. 철저히 혼자라는 완벽한 구독. 그 아픔을 말이야. 야빠리 씨, 좋은 분이셨군요. 아니 그게 마침 그날 학교 빼먹었으니 망중이지. 안 그랬으면 필시 내가 의심받았을 테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고 그게. 사건 뒤에 역시나 야리라는 별명도 있었으니까. 그죠? 부의 밑줄기. 시험에도 왁스를 자, 벼털에도 왁스를 발라보죠. 학급 재판이 끝나고 밑줄기에 들었어. 뿌리라고요? 아빠가 변호사라는 걸. 아,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사운 눈은 아이답게 반짝였지. 그죠? 난 꼭 아빠 같은 변호사가 될 거야. 맹구시. 훌륭한 변호사가. 맹구시는 날이다. 그 후로부터 몇 달 후 그녀가 갑자기 전화가 가버렸어. DL 69 사건. 맞아, 아마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탓이겠지. 가엾으셔. 그렇군요. 미치록이 이름을 간만에 본 것은 몇 년 지나서였어. 신문에 그의 이름이 크게 실려있어. 귀신검사 검은 의혹 인가하는 문구와 함께 엉터리 증거, 증언 조작, 은폐, 유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내라고 써있었지. 어째서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주 딴 사람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를 만나려고 거듭 연락을 취했지. 하지만 그는 답신을 주지 않았지. 과거를 아는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걸까? 흑역사! 그저 흑역사는... 하지만 난 단정하지 않았어. 어떻게든 그를 만나서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야. 응? 네? 혹시 나루오독은 그것 때문에 검사님을 만나려고 변호사가 된 거야? 헐. 아니 이런, 변호사 되면 그 녀석은 싫어도 나랑 만날 운명.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이 이상한데? 법정에서 그죠? 예. Yeah. 뭐 누구나 동기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거든. 예. Yeah. 자, 국제적인 방송입니다. 자, 나의 믿어진 밑줄기를 나는 믿고 있다. 그 녀석 아파하고 있어.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지. 숨겨왔던 나의, 그죠? 숨겨왔던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 그 녀석. 얘 진짜 모습을 나는 나뿐이야. 우리답게 나루도. 그러면 네가 나를 돈만 받고 구해준 것도? 거의 인권 변호사네요, 그죠? 어, 그쵸. 너를 믿었으니까. 돈 안 받는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벌어야지. 돈은 받아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먹고 살지 못하면 그죠? 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나루오도 이 자식. 나루오도군 꼭 구해내자 검사님. 그래, 넘겨. 아, 검사님이 우선은... 되게 하이게 그랬네요. 커넥트 컷인데 커넥트 아이 컷? 야. 그 보트 대여서 아저씨? 그 아저씨에 관해 조사하자. Yeah, investigate. 그러자. Investigate. 일단 investigate. 이제 필요가 없는 증거물을 정리해둘까. 아, 지영주. 아, thanks for your donation. 아, really? Thank you, appreciate. Appreciate. 자, 네. 필요 없는 증거물을 정리해둔대요. 뭐죠? 좋아, 갈까? 정리해놔오다. 뭐죠?
좋아, 정리합시다. 그 보트 대여소 아저씨를 조사해야죠. 좋아, 보트 회탄 호수공원 가보자 먼저. 좋아, 12월 27일 모시가 도탄호공원 입구와. 오, 이토노코 형사 오랜만이군요. 오래간만입니다. 아, 이토노코 형사님. 오늘은 잘 떨렸습니다. 애가 태설 넥타이를 물어뜯어서 한 개 버렸죠. 아, 어서. 근데 저도 모르게 이토노코 목소리가 나와버렸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다. 오빠한테 제일 잘 맞는 목소리 아니야? 아, 그런가 봐.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독특이 범인을 알았으니까요. 보트 대여소 아저씨 말이군요. 자, 저는 내일 개정 시간까지 반드시 그 놈을 체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요, 열심히 해봐요. 그것이 당신에 대한 경찰관으로서의 예의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토노코 형사, 의욕 충전이셨어. 그죠? 충전됐어. 아, 충천이었어. 충천됐어. 어, 또 한 거지. 왜 깡 놀라는 거죠? 오늘은 숲 쪽에는 못 간다. 왜지? 숲? 어? 나츠미 씨가 캠프하던 곳 말이로. 아, 혹시 크라임 씬 그 테이프에 붙었나요? 그죠? 그것은 캠프 금지였어요. 공원 관리인에게 들켜서 한동안 출입 금지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다. 나츠미 씨 혼나셨겠구나. 뭐 대충 그런 겁니다.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출입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살인 사건이 그렇죠? 일어났는데 조사하는 게 안 되나 안 된다니. 그렇죠. 편하거든요. 이동해 볼까요? 공원 광장으로 들어가서. 좋아. 12월 27일 모 시가 효탄호 광장. 어라, 그 거슬리던 토너 사면이 없어졌네. 거슬린다고 하지 마. 가기도 쉬나 보다. 팔자 좋게 아르바이트 할 생각은 아니긴 해. 상황은 아니긴 해. 예. Yeah. 자, 보트 대여점 가봅시다. 여기서 12월 27일 모시가 렌탈 보트 대여소와. 렌탈 보트 대여소는 뭐지? 역전하고 같은 거죠, 그죠? 어. 자, 그 아저씨 도망가셨지 참. 좋아. 설마 그 아저씨가 범인이었다니. 와. 어? 어? 네? 이 헛기침 소리는? 어? 호식하게. 야, 자네들 뭐하나 이런 곳에서. 자네들도 산보하나? 산보라니. 어? 살인사건이 일어난 저긴데 이 아저씨도 시천이에 참. 청춘의 나날에 폴레몬의 향취. 어? 호식하게 샘.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세요. 검사님 재판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오늘 법정에서 분발하려고 이제 그 친구로 안심 같은데. 그게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죠? 자, 무슨 말인가. 그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뭐 저 말하자면 우리 사무소로 오기는. 왜죠? 오. DL6 그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힘이 되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예. 선생님 가버리시는군요. 왜 오는 거야? 왜 온 거야 저 사람? 네? 호시카게 선생님 뭐하고 계셨담? 이런 데서. 그쵸? 자, 글쎄. 자 안으로 들어가보자. 대여소. 자, 권리소. 그죠? 아니죠? 아, 저거! 금고! 금고! 1227이었나? 1227 맞아, 1227이야. 금고! 금고! 예. Yeah. 아무도 없다. 안녕! 안녕! 응? 사유리다! 너의 주인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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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버려두고 가다니 너무하셨어! 안녕! 안녕! 좋아! 조사하자. 조사! 금고를 열어보자. 금고! 그러고 보니까 나루오도군, 이 금고번호 사유리가 알고 있었지? 아, 그렇지. 사유리, 금고번호 뭐야? 아, 1228이군요? 12월 28일이라는 뜻이요? 있잖아, 열어보자. 1228이네요, 그죠? 어, 그쵸? 뭐, 나 이런 안 들어있을걸?
그래도 잠가 놓을 정도니까 그만한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쵸? 빨리빨리 나로드군 열어. 뭔가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그렇습니다.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군요. 무슨 편지? 편지? 이거? 아, 앵무새 그죠? The cute voice, really. 아, 이게 귀여나? 아, thank you. Thank you. 아, thanks, Rob. Thank for your donation. Oh,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재미없어. Thanks. Appreciate. 보내는 이도 받는 이에도 이름도 없다. Yeah, thanks. Really, really thank you. 손으로 쓴 꼼꼼한 글씨체로 깔끔하게 쓰여 있다. 미치루기에게 복수하라. 미치루기? 나로도군! 왜 검사님 이름 나오지? 네! 물론 나도 하여간 읽어봐야겠어. 오! 미치루기에게 복수하라. 복수하라. Revenge. Revenge to you, 미치루기. 이것이 마지막 찬스다. 그죠? 너의 인생을 파멸시킨 둘에게 지금이야말로 복수한 거다. 아! Revenge. 여기부터 이번 살인 사건의 계획이 빈 나이스다 나이스. 예,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다. 나마쿠라를 살해하고 미츠루기 짓으로 만드는 방법. 미츠루기를 불러 보트에 타고 권총을 두 번 발사. 오늘 법정에서 내가 어린 짐작으로 말한 그대로의 방법이 맞네요, 그죠?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대요. 예,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네요. 이게 뭐야? 나로드군!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관리인 아저씨 이 편지 지시대로 행동해서 나마쿠라를 아두아두 시킨 게 있나요? 누가 또 시켰나보다. 누가 배우가 있나 또? 자 넘겨봅시다. 하긴 이 아저씨 원래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청소부? 관리인이었을 뿐이었어 예전에. Yeah, somebody back, 근데 somebody back old guy 그 편지 killed 대체 누가 쓴 거지? 미추르기. 아 미추르기 아니었는데 누구였지? 나마쿠라? 키어르던 나마쿠라. 그리고 미추르기에게 복수하라. 라니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아, 저는 내가 그걸 내가 알 리가 없잖냐. 그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 편지는 무지막지한 단서인 것 같다. 그죠? 무지막지한 단서죠? Yeah, thanks. Thanks for your $5. Thanks. Yeah, appreciate it. 자, 솔라. 자, 추가했죠, 그죠? 네,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90% 아, 그죠? 보스인가요? 아, 대박. 자, 야, 또 물어봐야 되나? 사유리, 우리가 데려가서 기를까? 자, 함부로 데려가면 안 좋아. 경찰 관계자도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자, 어떻게든 해줄 거야. 미안해, 사유리. 안 된대, 나로드군이. 아, 이런.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자, 사유리 안 되고, 아무튼, 아, 나한테 온 것 같다. 어? 자, 일단 나가봅시다. 자, 갑시다. 세이브 하라고요? 세이브.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죽을 게 뻔하다고요? 자, 세이브. 여기 나가야 되나? 앵무새가 보스인가요? 이 식탁 밑에 뭐예요? Yeah, man, you good guy. You good guy. 여기서 추가했죠, 그죠? 자, 나가봅시다. Yeah.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동하죠. 제일 좀 앞에. 그죠? 이동하죠. 자, 공원 광장. 이동할까요? 좋다, 호수공원. 이동. Yeah, let's meet at VXBC. 가자. 어? 아, 이런 게 있어요? 위, 아래.
아이고 뭐, 뭔가 당긴 것 같다. 위아래 AB 눌러서 재판관 망치 소환하면 좋아요. 자, 정의봉 어디로 갈까? 자, 구치소? 형사과? 별 이상한 드립이 다 형사과 나옵니다. 가서 잡았나 물어보자. 그래, 토르 등장이라고요? 자 형사과 이토노코씨 아직 나와 계신가 보다. 이토노코라면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텐데. 아 그래요. 네, 내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체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라. 열심히 일해요, 그죠? 관리실 아저씨로군. 목소리를 맞춰서 찾아갈 겁니다 라고 외치고 튀어나오더라. 아우 고맙습니다 이토노코씨. 자 이동해야겠어. 구치소 저기 만나세요. 자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이게 속을 리가 있겠어요? 오케이, okay, if I go to the America, I'll visit the Connecticut. Yeah? Mm-hmm. Good idea. I wanna see the Connecticut. 변화 없이 떨떠름한 얼굴이구만. 그죠? 아이작이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 좋아. 아이작? 속이 좋다고요? 저 검사님, 예, 들었어요. 학급 재판 얘기. 학급 재판? 무슨 말이냐? 에이, 기억 안 나세요? 그래, 기억 안 난다. 급식비를 도둑 맞으셨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급식비? 그런 일이 있긴 했지. 나로두군,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뭐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상관없을 일일 테니까. 검사님 모르세요? 나로두군 그 일의 계기로 변호사가 된 거라고요. 예? 말도 안 돼. 그 말은 뼛속까지 아프다. 하지만 무척나다운 얘기군.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나로두. 그 못 말리는 단순함. 그렇지도 한데 너는 변해버렸구나 미추르기. 그렇군. 자 갑시다. 대화할까요? 자, 왜 검사가? 야 미치루기, 왜 너 검사가 됐어?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변호사를 동경했었으면서. 아무거나 그냥 돈 잘 벌리는 거 하면 되죠 뭘.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뭘. 나는 너만큼 바보가 될 수는 없었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를 빼앗기고 그러고도 범죄자 편을 들어줄 만큼 난 그 정도로 사람이 좋지가 않아. 아 그렇군요. 아버님이 그죠? 돌아가신 사건 용의자가 한 명 체포되었었죠. 그죠? 자 네, 들어가세요. 자. 아 안녕히 가세요. 그랬지. 아버지와 승헌기와 함께 가셨던 산에 이름은 하이네 코타로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그자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무죄가 되었어. 그 변호사 때문에. 피해자인 나마쿠라시 말이군. 그죠? 좋아. 15년 전의 그날 우리 셋은 5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다. 구조되었을 때는 극도의 탄소결핍 상태의 쇼크로 나는 사건에 관한 기억을 잃고 말았던 거다. 기억을? 지금도 생각이 안 나. 승강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그자의 변호사도 주장했었지. 탄소결핍으로 피고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결국 하이네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됐다. 무죄 추정에 법칙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죠, 그죠? 그때부터 내가 변호사란 것에 대해 증오를 품기 시작한 것. 아, 정말 거르마 검사. 변호사의 증오를 품기 시작해서 그죠? 검사가 된 건가요? 그죠? 다 범죄자로 만들려고? 어쨌든 거르마는 어떤 관계냐? You have a good day. Thanks. Thanks. Bye. Yeah. See you. See you again. 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다. 네. 내 법정 테크닉은 모두 그가 가르친 거지. 나루호도 군으로 치면 언니 같은 존재란 말이구나. 그죠? 좋아. 그런 모든 면에 걸쳐서 완벽주의자다. 법정에서도 인생에서도.
예. 완벽이란 두 글자에 이상하지만큼 집착하는 면이 있지. 완벽? 그가 다른 사건에서 위에 기른 채로 시호같이 한 것은 난 한계도 없어. 물론 해서도. 하지만 그렇다면 그죠? 알고 있다. 걔 중에 결백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정확히 간파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다. 걸음마 검사는 맡은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이야. 어쨌든 그의 약점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수단이든 쓸 테니까. 저기 미츠루기,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일 유죄가 돼버린다고. 맞아요! 칭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자스러운 점이지. 대량 낭패다. 자, 제가 이동해야 되나요? 증거 제시해야 되나? 증거 제시. 그거 보여주자. 금곡소 편지. 아, 여기다. 야, 이 편지 말인데. 그죠? 자, 그 보트대에서 관리인의 금고에서 나온 거야. 오호라, 나에게 복수라고? 도대체 누구예요, 그 아저씨? 몰라. 네가 옛날에 유죄로 만든 결백한 피고인일지도. 피고지 말아주게. 그런 아저씨는 내 기억이 없어. 어쨌든 아저씨는 이 편지대로 범행을. 즉, 이 사건에 흑막이 있었다는 말인가? 너의 인생을 파멸시킨 둘에게 지금이야말로 복수하는 거야. 둘이라 나와 나마쿠라 변호사 말인가? 이게 마지막 찬스다 라고도 써있는데요. 마지막 찬스? 혹시 그거 시오 이야기가 아닐까? 시오 내일 끝나니까. 설마 그 중년이? 왜 그러세요? 뭔가 생각났어요? 하이네였단 말일까? 그 중년이. 맞아! 그죠? 맞아! 하이네! DL6호 사건의 용의자로 무죄 석방된 그 남자야. 그죠? 증거 제시 하나 더 할 수 있어. 해봐. 앵무새. 자, 앵무새. 앵무새가 얘기한 거. 미안하고. 그건 아니잖아. 해줄 말은 전혀 없는 것 같네.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화하자. 해보자. 자, 하이네 코트하러. 그죠? 자, 하이네 코타로는 법정의 경비였어. 하이네켄? 하이네켄? 하이네켄 말할 줄 알았어요. 하이네켄. 자, 15년 전 우리는 같은 승강기를 타게 됐다. 좋아. 지진! 어스퀘이크. 희독한 진동이었지. 정신이 드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 영원처럼 여겨지는 길고 긴 시간, 희박해져가는 공기. 저도 하이네켄 좋아합니다. 하이네켄. 자, 좁은 상자 속에 어둠이 내려왔고 점점 우리는 침착함을 잃어갔다. 살려줘! 숨 막혀! 시끄러워! 닥치란 말이다. 나까지 이상해지겠어. 여! 나 여기서 꺼내달라고! 소리 지르마! 산소가 쓸데없이 소비되잖아! 뭐죠? 내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정신이들이 난 병원의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지. 그죠? 탈도 많죠, 그죠? 재판에서 하이네의 정신상태가 노마에 올랐어. 산소와 긴장상태가 원인으로 그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결국 그 주장이 인정받아 하이네는 무죄가 된 거다. 그죠? 하지만 좀 이상하네요. 지진으로 정전될 수는 있지 않나요? 이 편지 검사님께 복수하라고 써있어요. 그죠? 왜 복수지? 왜 복수일까요? 그것도 검사님께. 글쎄요. 좋아. 나로호도. 응? 요 며칠간 줄곧 고민해오던 것이 있다. 니게 말해야 하나 싶어. 그래, 빨리 말해. 진짜. 설마 아니 오늘 법정에서 말하던. 고담셔?
난다요. 네, 악몽 얘기다. 내가 범한 죄에 비어. 너의 죄? 이거 살인. 좀 빨리 여기 봐. 살인의 기억이지. 어제 했던 일이잖아. 자, 아무래도 네게 들려줄 데가 온 듯하구나. 악몽! 악몽에 대해서. 지난 15년간 매일 딱 같은 꿈을 꾼다네. 그때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깨어나지. 어떤 꿈인데요? 그 사건의 꿈,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혔던 그 사건. 살려줘, 숨 막혀. 시끄러워, 당신 한 말이다. 나까지 이상해지겠어. 열어, 여기서 날 꺼내줘. 소리 지르지 마. 산소가 쓸데없이 소비되잖아. 세 명밖에 없는데 왜 목소리를 달리. 헷갈려. 숨을 못 쉬겠다. 네 자식의 공기를 더럽혀서. 뭐라고? 내 공기를 마시지 마. 숨통을 끊었지. 어. 우와, 무슨 짓이냐. 그만해. 내 공기를 마시지 마. 아빠가 위험해. 정신이 들고 보니 발밑에 권총이 떨어져 있더군. 그죠? 그날 재판의 증거물이었는지 경비 물건이었는지 나는 무아무중으로 권총을 집어들었어. 우리 아빠한테서 아빠한테서 떨어져! 그 비명으로 눈이 떠진다. 끔찍한 비명이야. 신하 15년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미칠 듯한 공포. 당연히 실제로 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건 단순한 꿈이겠죠? 뭐죠? 그렇게 생각하고 15년간 살아왔지. 자기가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아,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기억이 없으니까. 그죠? 살인동기 숨쉼. 그죠? 숨쉬다가 죽였어. 내가 잘 읽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면. 아, she has a really good voice acting. Oh, thank you.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지키려고 기억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던군. 야, 소울메이트님 들어가세요. 그저 권총 던졌는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부친의 생명을 빼앗은 건 다름 아닌 나일지도 몰라. 그런 건? 그렇게 보면 이 편지도 납득이 가지. 밑줄이기에게 복수하라. 그래, 하인은 정말 결백했던 거야. 그래서 복수하던 것이지. 나한테 말이야. 잠깐만, 그 말은 즉 아버지를 쏜 것은? 아니, 아버지를 쏜 것은 DL6호 사건의 진범은 바로 나. 이럴 수가. 진짜요? 나로 두곤 어떻게 해? 난 못 믿겠어. 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DL6호 사건의 정보를 자세히 아는 사람만 있었어도. 아, 있잖아, 나로드군.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자.